우리 사회에 지금 위기 가구가 많습니다. 위기 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지만 이 복지 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해서 정말 그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수원 권선구에 그 참 안타까운 그 사건을 보고 이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을 해서 이 복지 이 수급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등록지에 사시지 않고 복지 수급도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. 이게 뭐 복지 수급을 제대로 뭐 이런 그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워서 이런 걸 제대로 못하면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그 위기 임자들을 가지고 잘 발굴해서 또 찾아가는 복지로서 하면 되는데 지난번 그 권선구 그 사건처럼 아마 제 그냥 추측에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채무 때문에 굉장히 그 시달려서 등록지에 안 사시고 사실상 좀 숨어 지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이 됩니다.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 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위기 정보 이런 인자들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막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또 여기 정책 당국에서도 우리 복지부 차관과 또 복지비서관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10분 경청을 해서 제도를 잘 설계하고 또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